안녕하세요, 김태빈입니다. 이번에는 그두 번의 핫픽스에 걸쳐서 거의 상향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. 요게 붐 시클. 원래는 뭐 라즈레즈 시클, 기냥 시클, 핵붐 시클, 붐 시클 뭐 이렇게 앞에 접두사가 다양하게 붙습니다. 근데 원래 이름은 시클이고요. 요게 이제 3월 6일. 원래는 3월 6일 핫픽스 때 무기 데미지 증가하고 발사속도 증가를 받았습니다. 시클. 지난주 핫픽스로 인해 붐 접두사가 제대로 버프를 주지 않는다고 보고된 문제 수정. 이게 조금 약간 뭐 버그가 있었는가 봅니다. 그래서 이제 붐 접두사가 붙은 시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.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일단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. 근데 이제 붐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시클은 앞에 데미지 자체가 1793 곱하기 10입니다. 명중률 10%, 탄창용량 12발, 발속은 1.73발로 좀 느리고요. 차당 탄약 2개 소모하고 이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이게 뭐 좋긴 좋은데 데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. 예. 그리고 지속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? 맞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피가 딸죠. 예. 방사능 데미지라. 근데 이제 탄속이 많이 느립니다. 이게 날아가는 게 보일 정도? 그리고 요 정도로 이제 쐈을 때 적이 피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. 멀리서 쏘면 그 정도로 탄속이 느린데 데미지는 어마무시하게 바뀌었습니다. 그 요거는 앞에 접두사 자체가 핵붐 시클, 그냥 일반 붐 시클도 아니고 이제 핵붐이라고 해서 방사능임을 나타내고 있죠. 속성 데미지가. 데미지는 뭐 어마무시한데 보통 이렇게 이제 몹들이 떼거지로 나타날 때, 요때는 과거에는 이렇게 브레인스토머 요런 걸 써줬거든요. 요게 데미지는 더잘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. 퍼포먼스가 좋아서. 이번에 이제 그 롭부터 시작해가지고 롭 크라카타우, 그 다음에 요 붐시클까지 굉장히 써먹을 만한 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이렇게 핫픽스를 통해서 점점 더 무기는 강해지고 있고, 이렇게 계속 상향을 하는 이유는 뭐 앞서 뭐 핫픽스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메이엠 모드를 다양화하겠다,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, 일부.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난이도를 좀 상승시키겠다, 이런 얘기 같은데, 거기에 발맞춰서 무기들이 계속 상향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안 쓰던 무기들, 인기가 없던 무기들 따지고 보면 3월 14일 날 핫픽스 된 내용 중에서도, 도끼의 네메시스, 뭐 그런 총도 상향을 해줬죠. 보통 도끼의 네메시스 같은 경우는 발에 칠 정도로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, 뭐 쏘는 모션 이런 거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. 하지만 데미지가 정말 안습이었죠. 예. 진짜 요거는 총을 쏘는 건지 뭐 이거를 몹을 잡으라고 만든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갔던 총입니다. 근데 또 희한하게 발에 칠 정도로 이렇게 흔했던 총이 하피스가 되고 나면 드랍이 잘안 됩니다. 예. 제가 최근에 또요 하피스 된 이후에 요지기로 50회를 제압을 했는데 도끼의 네메시스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. 요거는 이제 핵붐 시클은 정말 사용할 만한 총이 됐습니다. 이것도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는데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나와도 바로 그냥 걸렀죠. 버리거나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버렸거든요. 요게 이제 탑 모양이 이렇게 난 모양으로 나갑니다. 지금 방사능 속성이라 이게 터지니까 잘 표현이 안 되는데, 이게 그 총을 설명하는 특성이 낫을 휘둘러라 요렇거든요. 요것도 이제 떡상 기념 립이긴 한데요. 롭에 비해서 그만큼 좋은지 한번 롭하고도 비교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롭 자체는 여기 사건이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건이라 이제 탄수가 적죠. 그런데 이제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붐시클은 여기 샷건처럼, 라이플인데 샷건처럼 나가거든요. 롭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.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죠. 왜냐면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탄창 용량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샷건이 데미지가 월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저격총이나 탄수가 적은 중화기, 그다음에 샷건은 탄수가 많은,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탄수가 많은 SMG나 어설트 라이플보다는 월등하게 데미지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근데 이게 이제, 야, 이 샷건의 준하는 데미지를 줍니다.
엄청나죠. 요만큼의 효율을 주는 샷건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. 그런 면에서 이건 굉장한 상향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라이플 특성상 조준이 또 됩니다. 또 이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, 보통 샷건은 이제 탄이 나가면서 터지죠. 조준해서 쏜다고 해서 의미가 있진 않은데, 요거는 탄 모양이 특이하긴 하지만 그 모양 그대로 나갑니다. 탄이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다. 보시면 이 모양 그대로 나가죠. 물음표 난 모양. 네. 야, 이거는 일단 멀리 있으면은 뭐탄 모양 특성상 데미지 그렇게 많이 주진 않겠지만, 그래도 중거리에 있는 몫까지도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면, 롯보다는 좀 사용하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. 롯 같은 경우는 쏴보시면 일정 거리를 날아가면 사라집니다. 총이 저렇게 탄이 사라지죠. 근데 붐시클은 조금 퍼지긴 퍼집니다. 거리가 멀어질수록. 그런데 다른 산탄총에 비하면 탄 퍼짐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, 좀 중거리까지는 발사가 됩니다. 그래서 데미지나 이런 걸로는 굉장히 상향을 받은 게 맞는데, 데미지하고 사거리. 뭐, 사거리 자체는 라이플 특성상 좋은 거고. 근데, 뭐,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, 탄속이 느리다? 이렇게 이제 그 마우스를 클릭하는 발속 자체도 1.7초 정도이기 때문에 발속도 느린데, 탄이 날아가는 속도 또한 빠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멀리서 이렇게 조준해 쏟아보면 몹이 피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. 분명히 조준하고 쐈는데도 피하는 경우. 뭐 1티어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,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이 재미지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젠 어설트 라이플이 붐시클 때문에 사용할 만한 게한 가지 더 늘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도 이제 떡상 기념, 무기 떡상 기념 리뷰였습니다. 오늘 핵붐시클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